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6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없었다면 산업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여겼고요 자신이 역사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오보가 신문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그를 파괴의 아버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너마이트는 바위산을 깨뜨려 터널을 뚫고 어려운 일들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폭, 폭약이 되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도 쓰였기 때문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티의 긍정적인 면만 봤지만 사람들은 그것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었고,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고, 자기들의 목적을 향하여 거침없이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라 대해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라 대해 너희는 갈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라 대해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삶이 바뀌는 거죠.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는 세상, 아, 높은 곳에서 보는 사람과 전혀 달라요.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낮은 자리에 서야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계속해서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것으로 착각하여 교만해지고요. 교만이 그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며 목마름을 이제는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죠 14절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전에 기뻐했던 자들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즐거워했던 자들이 이제는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다 반대로 고통받고 힘겨웠던 자들이 기뻐할 것이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이 땅에서 영원한 승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등따숩고 배부르면 교만하여 자기가 모든 것을 했다고 여기므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영원한 실패자도 없어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네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한 자의 삶은 저주거리가 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시질 않기 때문이죠.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이름은 영원한 부끄러움이 됩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 부고 소식을 듣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고 그 자리에서 한 나라를 호령했던 사람입니다. 서슬 퍼런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죽자 그의 장례식장에 가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한때 그를 따르는 것 같았던 사람들조차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이룬다고 그것이 성공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끝에서 사람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 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별하실 때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를 보게 해 달라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를 희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별하실 때에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를 보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고 있었어.